경기 미녀. 신내림. 신내림? 진짜로? 합격할지 떨어질지 아는 거 아니야? 누가 누를지 아는 거 아니야? 의상. 의상 뭐? 약간 신 같긴 하다. 옷이 행복했다. 네.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19년 차 경기 소리꾼 윤대만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네. 벌써 성량이 예사롭지 않네요. 네. 신내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내림? 네, 맞습니다. 무속인이신 거예요, 지금? 네, 무속인입니다. 저희 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제가 1라운드 올라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통과 합격할게요. 올해 저는 좀 어떻게 되죠? 죄송한데 저기 복비를 내세요. 아, 예. 복비도 안 되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얘기 하나 전해드리면 풍류대장에 간절한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전화상으로 점을 봤대요. 내가 잘 될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분한테 본 거 아니야? 이분한테 봤답니다. 이분인 줄 모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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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서 혹시 뭐라 그랬어요? 넌 떨어진다, 넌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잘 될 것 같더라고요. 3라운드까지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드지? 근데 보통 신내림을 받으면 네. 어떤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 않나요? 굿도 사실은 민요라든지 이런 거에 전통적인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국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무속인이 되면서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게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한 1년 전쯤에 치매 초기 증상 확정을 받으셔서 네. 제가 TV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니까 할머니 기억에 손자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방송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습니다.